화면 공유를 하고 군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게 아주 군의 사례입니다. 군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대칭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이상하게 기묘한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럼 신혜림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D 곱하기 F가 무엇이다 알아낼 수 있는데 답이 뭘까요? D 곱하기 F. 저 위에 있는 표상으로는 E 아니에요? 아, 아주 잘 읽으셨네요. 그러니까 아무 설명 없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D 곱하기 F 하면은 E가 된다. 이 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제가 아무 설명 안 해도 다짜고짜 곱셈, 이 표를 보고서는 곱셈 물어보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론 다 이해한 거예요. 할 F 곱하기 F는 뭐죠? F 곱하기 F는 A네요? 그렇죠, A죠. 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곱셈표거든요. 그래서 이 표만 알면은 알수 있겠고 이제 많은 거를 곱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C 곱하기 2는 뭐죠? C 곱하기는 G. 여기다가 틀리면은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잘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C 곱하기 D 곱하기 F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신혜리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다가 괄호를 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걸 먼저 하라는 얘기죠. 먼저 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걸 하려면은 그걸 먼저 하면은 어떻게 되죠? D 곱하기 F가 E니까 C 곱하기 E가 되니까 G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G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이걸 약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C 곱하기 D, 그 다음에 괄호를 치고 F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괄호를 다른 데가 쳤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뜻이에요? C 곱하기 D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럼 B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B 곱하기 F를 하면 G.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뭐 간단한 걸한것 같은데 이두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같아졌네요. 결과가 같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놀랍거든요. 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표를 가지고 C 곱하기 D를 먼저 하면 B가 나오고 거기다가 F를 곱한 게 G가 됐는데 그게 D 곱하기 F를 먼저 하고 나서 C를 곱한 거하고 값이 같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수를 가지고 연산할 때는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요렇게 한 거나 요렇게 한 거나 결과가 같다. 그걸 어떤 법칙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 결합법칙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결합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수를 곱할 때 많이 뭐 사용하기도 하고 뭐 접하는 법칙인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표를 갖다가 뭐 보통 수하고 뭐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곱셈표를 만들 때 결합법칙이 성립하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결합법칙이 늘 성립하는데 이 문자로 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수를 곱하는 건데 공연히 사람 혼란스럽게 하려고 문자를 적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ABCD가 뭐 1, 2, 3, 4, 5, 6, 7, 8인데 공연이 ABCDEFG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죠. 그냥 표기만 다르게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든 곱셈표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아는 김민영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은 인격보다도 이표 자체만 보면은 가령 8 곱하기 8 하면은 값이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64인데 여기는 A, B, C, D, E, F, G, H라는 걸로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표 안에 결과가.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끼리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뭐. 네. 이게 보통 수라면은 표기가 안된 다른 문자들이 나와야지 될거 아니에요. 전체 사각형 안에. 그쵸, 뭐 X, Y, Z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곱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보통 수의 곱셈을 공연히 문자로 표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게 뭔가 교묘한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느낌은 드시나요, 혹시? 네, 그럼요. 저 표는 교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문자만 제가 따로 붙인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사각형의 대칭군, 정사각형의 대칭하고 같은 군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 위에 표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대칭들하고 이 문자들하고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사각형을 움직이는데
가령 회전하는 방법이 있죠. 이 사각형을 90도 각도 회전하면 다시 똑같은 사각형 모양이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뭐 180도 각도 회전해도 되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죠? 회전으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놓으신 거 보니까 그렇게 대각선으로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나요? 그렇죠. 대각선으로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반사라고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뒤집을 수도 있고 대각선에 따라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정삼각형을 회전시키는 거는 배웠거든요. 그렇죠. 이건 사각형 가지고 똑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90도 각도, 180도 각도, 270도 각도도 회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E, F, G, H 이네 개의 축을 따라서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네. 사각형의 대칭 전부 다인데, 근데 단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대칭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이 A, B, C, D라고 붙인 거는 A는 아무것도 안 하는 대칭이고, B는 90도 각도 회전. C는 180도 각도 회전, D는 270도 각도 회전, EFGH라고 붙인 거는 똑같은 글자가 붙은 저 대칭 선을 따라서 뒤집는 대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문자로 붙인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나만 해보면은 이 사각형을 가지고 여기다가 뭐 1, 2, 3, 4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네 꼭지점에다가. 90도 각도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각도 회전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축 E라는 축을 따라서 뒤집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 꼭지점이 뭐가 되죠? 1. 1, 그 다음에 이게 이쪽 1, 4. 4, 또 이게 2, 3. 3이 되고, 그렇죠? 2. 여기 2가 되고,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B라는 변환, 그다음에 요거는 E라는 뒤집기 대칭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효과를 보면은 1하고 3은 가만히 있고 어떻게 됐어요? F로 전환한 거랑 똑같이 된 거군요. 100% 뒤집은 거하고 똑같은 값이 되죠. 네. 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B2는 F. B 곱하기 2는 F. 그렇죠. 네. 이 대칭의 효과를 그냥 이 표에다가 적은 거거든요. 저 표어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모든 기하학적인 변환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대칭 작용을 이것들을 갖다가 정보화한 표예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화하고 나면은 이 군의 정보를 완전히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말하자면은 사각형을 눈으로 하나도 보지도 않고 이제 사각형의 대칭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표를 가지고. 그래서 뭔가 모양의 세계와 정보의 세계가 서로 대응된다. 그게 굴론이죠. 그게 굴론이기도 하고 뭐 수학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건데 말하자면은 제가 이 표로 만들어 놓으면은 대수적인 면모거든요. 대칭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모양을 움직이는 그런 기하학적인 얘기, 모양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표로 만들고 나면은 대수적인 이론으로 바뀌어 버려요.